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지 나는 모르겠다. 네, 제가 응? 지금 마음이, 예, 시끄럽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구설 수도 있고, 네. 조금 안 좋은 것도 껴있네. 아, 뭐가 껴있나요? 모르겠어요. 이게, 잘하면 시끄럽다 보면 간제까지는 낄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내 입에서 나오거든. 네. 몇 살이세요? 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올 경자년에 8월까지는 조심하셔야 돼요. 8월 달까지는. 양력 8월이요? 양력이 될지 음력이 될지 모르겠어요. 8월이 먼저 눈 앞을 쪽에서 8월까지는 조심해라 하고 이렇게 지금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그 8월 안에 7월 달이 음력으로 저 7월 달이든 양력이 7월 달이든 네. 까딱하다 하는 내가 구설에 관제에 낄 우려가 있다 그러셔. 맞아요? 이게 뭔 상황인지 난잘 모르겠어. 네, 있어요. 뭐 애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는데? 아, 우리 아이요? 아니요. 그 관제 구설 낀 아이요? 예. 네, 맞아요. 중학교 1학년이에요, 요번에. 아,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왜,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수업을 마무리를 했어요. 수업을 마무리를 했는데, 회원 아버지가 5월 초에 술 먹고 와서, 네, 고성을 지르고 그래서 제가 어쨌든 교습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애들을 가리키는 죄인이기 때문에. 뭔 그게 죄인이야? 대단한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했어요. 예. 충분히 사과를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먼저 막 으잇 막 이러면서 뛰쳐나갔고, 어어.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남아서 원래 제 남편 성격이 저렇게 불 같은데 근심은 없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해하시고 우리 나중에 편한 시간에 차 한잔해요라고 하고 가셨거든요. 그게 금요일 저녁 이야기예요. 금요일 밤 10시 요, 55분. 오늘이 금요일이잖아. 아니요. 그 5월 아서 5월 초요. 5월 초 금요일 네, 날. 5월 초 금요일날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저도 이제, 아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리고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월요일날, 막, 홈페이지, 뭐, 맘카페, 교육청, 막, 여기저기다가 허위 사실을 막, 자기가 얘기한 것도 제가 얘기한 걸로 해서 그 엄마가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각각 기관에서 막 전화가 와서, 그것을 제가 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소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집 아버지랑 어머니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너무 두려워요. 억울하고요. 그 저기 본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그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그 학원에서 떠드는 부분에 대한 거나 그본 사람이 두 명이 있다 그러는데 난 모르겠네. 어떤 사람 두 명이요? 본 사람 술 먹고 와서 아버지가 떠드는 거. 저기 지금 선생님 말고 다른 사람이 본 사람이 둘이 있다 그래. 둘이요? 아이들 말고 어른이요? 예.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럼 애들은 몇명 있었어요? 어디가요? 거기 그 당시요? 그 당시 걔랑 같이 하는 아이들 10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 아이들은 보기는 했어요. 근데 애들 얘기는 안 들어준단 말이야, 경찰서에서. 네, 저도 애들을 끌고 갈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 괜히 또 거기에 또큰 구설이 들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집 부모가 조금 다혈질이야. 네, 맞아요. 그리고 엄마가 사람을 12명도 더 잡을 여자야, 말이. 네. 어? 우뭉스럽다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맞아요. 제가 그걸 요번에 느꼈어요. 우뭉스럽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술구세가 장난 아니야.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또한번 사건이 있었을 거야, 아마.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예. 여기 말고도 내가 저기 앞에 있는 학원 박살 내고 왔다. 그러니까 그 학원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거를 꼼꼼하게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오히려 무고죄로 명예훼손죄로 그냥 거기를 저기를 하세요.
그 아버지는 지금 화가 좀 가라앉았나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고 한때 제가 짧게나마 그 아이를, 그 집 딸을 1년을 가르쳤어요. 예예. 그래서 저는 막말로 그 애기가 딱 놓고... 내가 봤을 때 그 딸내미가, 네. 예, 선생님, 그 딸내미가, 네. 예, 가르쳐도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는 애야? 난 쏙쏙 들어가는 애로 보이지 않아. 맞아요. 그래도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 아니 전교에서 대해서는... 아니 전교 그 반에서 뒤에서 앞에서 말고 네. 예, 뒤에서 10등 어? 네. 9등 이런 애를 갖다가 1등을 어떻게 만들어? 못 만들어. 그래도 많이 발전을 했어요. 제가 좀 많이 썩으면서 정말 1년 동안 가르쳤거든요. 예예. 근데 이렇게 하시니까 그리고 그분도 태권도 도장을 하신대요. 그 아버지가? 네. 그건 뭐 하는 거야, 그거? 선생님한테 뭐요? 저기, 갑질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너무 억울하고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못하겠어요. 너무 창피해서. 그래서 그분이 화가 언제 그냥 누그러질지, 제가 잘못한 건 없지만 그냥 누그러지면 조용히 그냥 저는 지나가고 싶어요.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지만 아이들이 막 나가요. 막 그 엄마가 그렇게 막 개고기 먹는 선생이다 막 이렇게 거짓말로 막 퍼놔가지고 그거를 자, 선생님. 네. 선생님이 명예 회복하고 싶으면 네. 그런 근거 자료를 만들어. 네. 선생님에 대한 억울한 부분 있잖아. 네. 예, 그런 거를 다 증거로 만들어 놔. 네. 만들어 나갖고 거기서 불명예 2호번 이거 말고 또 저기 할 거야. 한번 더. 어? 네? 한번 또 네. 조금 안 좋은 소리가 또 들릴 거라고. 그 사람이 떠올리나요? 그 집 부모가? 그 부모가 조금 다혈질이라고 했지. 꼴통이라고. 네. 무식한 게 무식 티가 빡빡 나. 네, 맞아요. 그 생긴 것도 씨발 이쁘기나 하면은 그거라도 봐준다 하지만은 어? 이쁘지도 네. 않은 게 눈은 찢어져 가지고 네, 맞아요. 고귀한 척은 더럽게 잘해. 네. 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네.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고 한 번만 더 그러면은 네. 예, 무고죄에다가 명예훼손죄. 어? 네. 갖다가 네. 쳐놓으세요. 제가 이기겠나요? 이겨요. 100% 이깁니까? 100%는 그 100%라는 거는 없어. 네. 어? 어느 정도인지. 90%는 이기니까. 네. 예, 그렇게 하세요. 또 글을 올리겠나요? 비방글을? 비방글을 올리면 그거는 그 사이트 무슨 저기가 있잖아. 요새 네네. 잘못 올리면 그 무슨 처벌이 있단 말이야. 통신법인가? 네네. 무슨 그 네네. 저기가 있어요. 법이. 네네. 강화가 네네. 됐단 말이야. 그것까진 밖에 그렇게 하라고. 증거를 만들어 놓으라고, 일단. 아, 한 번 더 올리겠다고요, 그쪽이? 그쪽이 또 저기 할 거니까 그 증거 자료를 또 만들어 놓으세요. 네, 언제쯤에 올릴까요, 그 사람들이? 거기는 지네 마음 먹기 나름인데, 걔네는? 네. 예? 근데 또 하나 올리려고 벼르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네. 조금 말로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그래. 네, 맞아요. 어? 네, 맞아요. 그게 잘못이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어요. 제가 이러이러 자꾸 이렇게 협박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술 드시고 마스크도 안 하고 이렇게 오셔서 제가 두려웠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다라고 그 남편분이 나가시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한테 충분히 제가 사과를 했어요. 저도요, 자존심이 강하지만 이 일을 이렇게 오래 끌고 싶은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그날 그렇게 했더니 그 어머니도 알겠다라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하면서 나중에 한가할 때 차 한잔 하자 이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월요일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 여자 네. 입장에서는 오히려 선생님이 치고 나갈까봐 네. 지네가 미리 치고 네. 나온 거예요. 내가 치고 나갈까봐. 네.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 부모들이 좀 그렇다. 나도 자식 키우는 입장인데 그 네. 아버지는 술 먹고 가서 그 학원에 가서 그렇게 한 네. 부분은 또 잘못된 부분이고 그리고 네. 그 엄마도 그냥 선생님이 사과를 했으면 내 네. 신랑을 먼저 혼내놓고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정성인데 네. 지금 시국에는 부모들이 선생님이나 교사들한테 학원 선생님들한테나 네. 이렇게 막대하는 게 좀 그래. 네. 그런 처벌을 좀 우리 국가에서 나라에서 그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아우, 저는 이런 일이 진짜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저기 뭐 소송까지는 안 가기를, 저는 지금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하고 이걸로 회원들이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냥 소가리 하면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또 하나를 준비하고 있대요. 예, 그러니까 언니 저기 선생님이 억울하시면 네. 어차피 권고 자료는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